네, 우리 시장의 스페셜리스트들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는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번에 11월에 한번 나오셨고, 이제 12월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진짜로 12월이 되니까 진짜 겨울이 됐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코로나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맞아요. 좀 자기 방역이라든지 감기 안 걸리도록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도 굉장히 바쁘시다고요. 오늘 뭐 내일 일정이 막 6개씩 있으시다고. 원래 바쁘신가요? 아니면은 연말 돼서 바쁘신 거? 아니면 장이 별로 안 좋아서 바쁘신 건가요? 원래 바쁘기도 한데, 특히 연말 되고 하니까, 뭐, 특집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연말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또 3천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네. 그래도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맞아요. 보니까,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아까도, 뭐, 기관 세미나를 하고, 네. 바로 뛰어왔고, 나 오늘도 계속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짧지만 좀 알차게 시간을 꾸며보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11월 말쯤에 나오셔서 2022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연말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자료를 보시면은 제목에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까지는 좀 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추세 반전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1분기 공포를 기회로 삼자,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를 사야 된다라는 게 아마 오늘 시간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022년 코스피 전망에 있어서는 전략 후강, 1분기까지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밴드를 말씀드리면 좀 네. 놀라시기도 해요. 왜냐면은 하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2612면은 지금에서부터 10%인데 네. 너무 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좀 많이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월달 이후에 한국 증시가 미국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못간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미국은 실적 전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갔지만 한국은 하반기 후 저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갔던 그림인데요. 네. 요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저희가 밴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매트릭스인데 요게 12개월 선행 EPS가 있습니다. 네. 현재 EPS가 276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76에 있는데 이익 전망치가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하향 조정되고 내년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 276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익 전망이 258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PER 밴드에 있어서 하방 경직성,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보여줬던 10배 수준을 반영해준다면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2610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가 287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달반 만에 지금 이게 276, 11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는 내년 1, 4분기까지, 1, 2월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꼭 2610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지만 2700선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눈여겨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내년 1, 2월 중에 바닥을 잡고 추세 반전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상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 전망이 1분기 중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의 특성상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의 흐름상 그리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된다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좀 실적 전망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익 전망이 258 정도까지 260선 밑으로 떨어져
떨어졌다가 다시 270선으로 회복하게 되고,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PER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12배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3,300선까지는 내년 하반기 중에 도달할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전략 후강 패턴이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최근 좀 베어리시하고 좀 약세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런 흐름들이 시장이 끝났다라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네. 좀 내년 1분기에 올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 그림은 그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을 보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물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네. 그로 인해서 투자자 통화 정책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이 저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올해 연말 내년 초가 아니라 저희는 1분기 중에 이렇게 봄이 되면서 날이 풀리면서 될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국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70만 명까지 늘어나는 사망자도 생기고 네,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은 고용이 회복이 더뎌지고 투자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시그널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미크론으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좀 진정이 될 수 있고 이제 2월 동계올림픽 중국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조금 성장 쪽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병목 현상은 지금보다는 2월 3월을 지나면서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물가 부담, 금리 부담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고 글로벌 경기, 교역, 기업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최근 걱정하시는 게 미중 네. 갈등. 왜냐면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갈등 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갈등 양상이 경제나 교역이나 무역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월 동계올림픽 때 시진핑은 연임을 위해서 동계올림픽 성공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미국의 요구 조건들을 좀 들어주면서 참가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 좀 기대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네. 2월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화해 무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중국 부채 리스크, 뭐 헝다 디폴트 리스크 언제든 발생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디폴트가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를 흔들어 놓을 것인가 중국 경기가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것인가 부분인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진핑이 이제 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공동부 부유 정책을 선택을 했고 전환을 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플랫폼 기업과 부동산을 규제했는데 규제 리스크가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부메랑이 경기를 흔들어 놓는다. 그럼 공동부유가 실패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연쇄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유동성 공급이나 경기부양 정책이 세게 나오면서 경기의 측면에서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2,610선까지는 열어두자 얘기를 주시면서 1분기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뷰 계속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물론 지지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긴 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3,000선을 넘어서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장사는 진짜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순환마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잘 따라갔다 하더라도 잠깐만 한눈 팔면은 마이너스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늦죠. 네, 늦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놓쳤다면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저도 12월 달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전략을 제시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종들을 들고 가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 그림 보시면은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이렇게 항목을 나눠드렸는데 네. 낙폭과대주이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에너지, 조선, 철강, 소외주, 그러니까 올해 내내 소외받았던 업종들 중에서도 금리 하락이나 업황 개선 기대가 들어오는 반도체하고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요 업종들은 단기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을만 하다지 얘네들을 끌고 한 달 내내 가져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 조선, 철강, 건강관리, 반도체 업종을 딱 리스트에 놓으시고 특히 대표주들을 놓으시고 많이 빠졌다 싶으면 조금 담으셨다가 반등을 하면은 파는 굉장히 짧은 매매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매의 대상은 맞지만 12월 유망 업종이라기보다는 얘네들 대상으로 짧게 짧게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점 매수 업종으로는 소외주이면서 낙폭과대주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소외받았던 업종이기도 하지만 10월 이후 보면은 굉장히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거든요. 네. 보면 호텔레저, 화장품류, 소매유통, 필수비자 같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많다는 점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따라갔다가도 물리기 쉬우니까 따라가지 말고 놓쳤다면 기다리자. 네. 그리고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끌고 가자는 전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또 불구하고 또 한 종목을 좀 진득하게 들고 가고 싶다. 그런 종목 업종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트레이딩 업종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가격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뭐 전저점 크게 이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절대적인 가격은 좀 지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들고 갈 수 있을 업종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소외주이자 낙폭과대주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필수소비재 이쪽인데요. 그런데 이 업종들은 올해 내내 소외받았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다는 점도 있지만 그렇게 소외받았고 낙폭이 컸던 이유가 코로나19 상황에 되게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지고 종목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은 요처럼 이동성 지수라든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좀 떨어진다라고 가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것은 방역 조치가 봉쇄 조치가 이전만큼 강하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줄질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곤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일부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급격히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좀 진정이 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파란색이 GDP 성장률이고요. 네. 회색이 민간 소비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엄청나게 레벨이 높거든요. 뭐 작년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기도 하지만 차별적인 동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 뭐 최근 저도 저녁 약속이 많이 취소되긴 했지만 네. 이전보단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활 방역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게 또 몇 개월 전보다도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생활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은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원활해졌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렵겠지만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되는 구간에선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소비 모멘텀이 강하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대선이 있죠, 내년에. 그쵸.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 가운데 있어서도
뭐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데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내수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단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대선 이벤트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당선되면은 증시가 어떻게 될 거 아니?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누가 당선되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시장의 추세가 바뀌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좋았던 그림이었는데 누가 당선되면 갑자기 경기가 더 좋아지고 누가 당선이 되면 갑자기 경기가 꺾여버리고 안 그래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럼프입니다. 모두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시장 망할 거야, 경제 안 좋을 거야, 난리가 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좋은 그림들을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거나 경기가 확장 국면을 좀 더 연장되게 만들거나 또는 경기에 별로 안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정점을 도달하는 시점을 좀 빨리 앞당기거나 그런 것이지 단기적으로 경기 방향성은 바꾸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누가 되든 간에 경기 흐름들은 정해진 경로대로 흘러갈 것이고 네.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건설, 하나는 원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아요. 그 섹터 단에 있어서는. 여기 부동산 쪽을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규제 강화,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원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는 원전 추가 원전 건설 반대,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철회. 네. 그리고 외교 쪽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제재 조건부 제재 완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이전으로 좀 돌리려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둘 간에 엇갈린 흐름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되든 간에 경기 흐름들, 중시 흐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건설, 원전, 북한 관련주는 누가 되는지 따라서 굉장히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건설, 원전, 북한 관련해서 대선 후보별로 차별화 포인트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한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큰 차이 없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보가 되면 다이렉트로 5000을 간다는 얘기 아니죠. 다이렉트로 가긴 힘들겠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춘 전략, 정책을 펼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규제를 뭐 증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증시를 교란하는 그런 쪽들을 좀 제재를 더 강화해가지고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MSCI나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노력을 한다든지 네. 그런 정책들을 펼친다면은 뭐 가능한 얘기고 또 하나는 한국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가버넌스 문제라든지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재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바꿔가는지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으면은 뭐 이미 뭐 많이 달라졌겠죠. 큰 차이는 없다. 네, 특히 그러니까, 트럼프를 예로 네.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더라. 네,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쪽들이 내수 소비주에도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핫하죠. 콘텐츠, 그쵸. 미디어, 엔터. 요 그림만 보셔도, 요 왼쪽에 있는 그림만 보셔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드라마틱한 변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레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영화나 이런 쪽들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익 전망 추이가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 싸이가 열풍 불었을 때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을 때와는 좀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저변에서부터 인기를 쭉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쉽게 일시적인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최근 보면은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드라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네. 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남아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최근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코로나19 상황만 진정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소매유통 같은 경우는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대감들도 들어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마트를 아예 안 갔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갔죠. 네, 네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고. 기대했던 것들보다 모멘텀이 세게 나오긴 좀 어렵다. 그리고 필수 소비 쪽에서는 뭐 한 끼 먹었던 걸 두 끼 먹는 건 아니지만 주류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식이 많아진다면 잘 팔리겠죠. 네. 그런 분들이 있고 화장품 의류 쪽도 저는 의류 쪽을 좀 그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동남아시아 쪽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었던 흐름인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 진정되게 된다면 저는 의류 쪽의 반등 탄력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그동안에 낙폭과대 소외주도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되는 이유까지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곧 돌아오는 2022년 1사분기 담아야 될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은 지금 담자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조정 양상을 보이면은 담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내년 이익 증가율이에요. 네.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호텔 레저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교육. 앞서 말씀드렸던 고속 성장을 하는 업종과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이 요 1, 2위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업종 두 개 업종을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쳐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업종이죠. 그리고 소매유통, 앞서 보여드렸던 업종입니다. 그리고 IT 가전, 건설, 제약 바이오,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네. 한편 밑에 단에 보시면은 유틸리티, 조선, 디스플레이, 증권, 보험, 철강, 화학, 비철목재.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클리컬과 은행, 금융업종이 이렇게 하위권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너무나도 좋았긴 했지만 내년 감익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아마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특히 내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좀 안정이 되게 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시클리컬에 대한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는 시클리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들을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재밌는 업종이 여기 딱 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딱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지금 플러스 4%밖에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코스피 엔드를 2610에서 3330으로 제시드렸는데 밴드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왜냐면 하단은 아마 전망치를 내놓은 증권사 중에 가장 낮을 거고요. 네, 맞아요. 상단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치 평균보다 높을 거거든요. 이처럼 밴드를 이렇게 넓게 가져간 이유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네. 4% 이익 성장이라고 하면은 22년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내년 이익 전망이 조금만 떨어져도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제 1분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중에 플러스 반전을 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 1분기 실적을 지나면서 이제 이익 전망이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증가율이 예상되었던 이익 전망이 플러스 반전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반도체 업종이 좀 드라마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저희는 2022년 계속 가장 주목하는 업종이긴 한데 네.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사분기에 담아야 될 업종, 좀 좋아질 업종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터넷 2차전지를 좀 짚어볼게요. 먼저 인터넷 업종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14페이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성장주들이 잘 가고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 파란색이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그동안에는 마이너스 이익을 보여주다가 이제 플러스 반전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요 회색이 2차전지인데 뭐 2차전지라고 하면은 순수 2차전지보다는 화학이나 에너지, 정유 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코로나19 때는 역성장을 했다가 올해부터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익 레벨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게임을 제외한 인터넷 업종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지지부진
지냈다가 최근 들어서 이익 레벨을 올려가고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인터넷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업종은 어떤 상황인가?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이 제가 여기서 게임을 제외한 이유는 네. 온라인 게임 연평균 성장률이 한 자릿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보다는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 부분은 굉장히 고성장을 합니다. 여전히.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든지 웹툰 같이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편입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고성장을 하는 가운데 더 성장 속도를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옆에는 이게 자동차, 전기차 출하량인데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가속 성장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전기차 침투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하고 인터넷 업종을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익 전망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넷 업종들이.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을 보면은 여기 플랫하게 보여지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화학하고 정유 쪽이 포함돼서요. 이렇게 순수하게 분류된 종목들이 대형주들은 특히 네, 많지 않다 네. 보니까 순수하게 2차 전지 쪽만 본다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유럽 쪽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유럽에서요? 네. 유럽은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조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차 전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이 워낙 작아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사업을 육성시킨다면 아마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성장 모멘텀, 유럽과 미국 성장 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 2차 전지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인터넷하고 2차 전지 가장 꾸준히 가져가셔야 되는 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놓쳐서는 안 될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승 사이클에서 놓쳐서는 안 될 좋아질 업종으로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제약바이오주인데 올해도 안 좋았는데 네. 뭐 코로나 관련 아니고는 안 좋았잖아요. 네. 내년에도 지금 안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종목대응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탑9을 제시드렸는데 그 안에 탑9 안에서도 유망 종목으로 유한양행을 추천드리긴 했어요. 이쪽에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들이 있어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섹터, 그러니까 업종 전략으로서 제약바이오를 편입시키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가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추천에선 제외하고 종목 추천으로는 종목 단위에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익이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익 레벨이 크게 떨어지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올해보다 2, 3, 4분기 이익이 올해보다 레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익 레벨이 좋아졌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플러스이긴 한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이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업종 전체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워낙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바이오, 뭐 진단 키트, 신약 개발, 항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들은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봤던 것처럼 뭐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익 성장이 역성장이다 라고 한다면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반도체랑 자동차주잖아요. 뭐 기존 네.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들 업종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병목 현상의 최대 피해 업종이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미국 물가가 6.8%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40년의 최고치.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데에는 미국의 중고차 가격 대폭등이 있어요. 미국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한 4, 50%씩 계속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 반도체 병목 현상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신차가 새롭게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사고, 가는 거예요. 렌트카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 브랜드 자동차 중에 인기가 많은 자동차는 중고차 가격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는 네. 사람도 더 비싸게 팔았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근데 미국은 그게 좀 심해서 코로나19 상황 때 중고차 가격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 이게 풀리면은, 신차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신차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물량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좋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수요, 자동차를 살려는 수요는 내년이 더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많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재정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많이 팔렸습니다. 9% 정도. 네. 그런데 내년에는 그보다는 좀 못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해 5.1% 증가해서 내년 9.1% 증가로 레벨업 시키는 데 가장 큰 동력은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이 22% 증가할 것으로 앞서서도 생각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잘 팔릴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죠. 왜냐하면은 유럽, 그러니까 미국 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즉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보완해줌으로 인해서 직장을 나가지 않아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소비를 충분히 했던 상황이죠. 근데 유럽은 여전히 역시 유럽이라고 말할 정도로 회복기금이란 거를 설정을 했는데 회복기금을 집행하기 시작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예요. 늦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정 지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펜트업 디맨드라 그러죠. 억눌렸던 수요가 튀어오르는 그림들은 2021년은 유럽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그림들을 여기서 자동차 수요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을 보면은 글로벌 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자, 점유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요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아마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네네. 사업 영향, 그 점유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사업이 여파이 좋아진다 그러면 너무 좋아지겠네요. 그만큼의 네. 효과들이 더 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아마 내년에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 이런 시그널만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익점만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네. 보시면은 고정 가격 전망의 하단도 그리고 전망 가격의 상단도 올해 4분기 내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근 전망치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하단이 내년에 내년 가도 플러스 반전은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 전망은 내년 하반기부터 플러스 반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봤던 그림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그림들이 좀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내년에는 자동차가 견조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반도체의 그림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익 전망 흐름을 보시면은 이익 증가가 올해보다 자동차 이익 레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 완화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만 들어오면은 충분히 증시가 움직일 수 있고 올해보다도 이익 레벨이 높아졌다는 점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네. 내년의 관건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밴드가 넓어졌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내년 하반기에 코스피가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지도 반도체가 좀 잡고 있어요. 네. 요 이익 전망을 보시면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한 단계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내년 1분기, 2분기가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네. 근데 3분기, 4분기 이익이 얼만큼 올라올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상승 반전하는 시점이 2023년으로 전망이 됐지만 이게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3, 4분기 실적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높아지는 정도에 그친다면 내년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역사적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300선 정도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와서 내년 2022년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전망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좀 속도나 반등 탄력은 강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지만 내년 지금이 안 좋은 것보다도 내년 3분기, 4분기 실적 레벨이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레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은 아 내년 하반기는 좀 편할 수 있겠다 아니면 좀 더 길게 가도 되겠다 라는 것들을 좀 가늠하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시장의 눈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에 네. 쏠려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정리할까 하네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이 네. 그러니까 예상은 다 되고 있어요. 네, 시장 반응이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반응이. 네. 예를 들어서 매파적일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거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매달 1,200억 달러씩 풀었던 것을 11월에는 150억 달러 줄이고 12월 달에도 150억 달러 줄일 거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줄여서 유동성을 풀었던 것들을 종료하는 시점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것이고 금리 인상 시점도 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그쵸.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이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은 시장에서는 이미 6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연준이 어떤 거 이보다 더 빠른 테이퍼링을 매달 300억 달러씩 줄이겠다.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시장의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시장이 이미 예상하는 거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그러니까 월화 수 동안 좀 시장이 불안해진다면은 시장이 좀 조정 압력을 받는다면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걱정들을 미리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정작 FMC가 결과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쓰겠다라고 네. 한다면 FMC 결과에 따라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FMC 결과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짧게 또는 길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짧게 보면은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면은 아 통화정책 정상화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일 거야 네. 라는 기대를 하면서 바닥을 잡아간 거거나 시장에 좀 불안 요인들이 좀 제어되겠죠. 반대로 통화정책이 좀 가팔라지면 에이 괜찮아 경기가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시장은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스매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있는데 통화정책은 물가 때문에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 또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1분기까지 좀 조정 양상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두 번, 세 번 한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10번, 20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연준은 매월, 매 분기마다 중립금리라는 걸 발표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2.5%입니다. 근데 아마도 잠재 성장률이나 최근 연준에서 예상하는 GDP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게 2%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2%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초반에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뎌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더뎌지면 이렇게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확 빨라져서 레벨이 높아지면은 그 다음 스텝은 좀 완만해질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연준이 지금처럼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또 물가도 안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걱정들을 가장 심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물가가 가장 높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올해 말, 내년 1, 초까지. 2월 정도까지.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는 물가가 진정이 되고 정책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선반영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 스텝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어도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의 흐름들은 긴축의 스텝은 굉장히 완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은 시장에서는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 경제성 내년 주가 전망을 전략 후강으로 말씀드린 것도 금리 인상이나 통화 정책의 스트레스가 가장 극심한 시점이 언젠가를 고민했던 거거든요. 네. 가장 극심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1, 2, 3월 정도, 좀 길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는 좀 완만하게 가야겠는데, 물가도 진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더 매파적이기보다는 조금씩 비둘기로? 완화적으로 가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전략 후강의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하는데 어떻게 강세냐, 물가가 오른다는데 어떻게 강세냐. 아마 물가는 안정이 될 거고요. 금리 인상을 걷는다 하더라도 증시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병목 현상의 완화 시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초에. 네. 네. 그리고 과거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걸을 때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진짜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유가 지금 걱정스러운 이유는 물가 때문이에요. 근데 향후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경기가 더 좋아지나?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가? 좋아지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금리 인상을 왜 해? 경기가 좋으니까 하지. 물가가 왜 올라?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선순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 6년, 7년까지 증시가 굉장히 강했고 2017년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증시가 좋았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기업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좋아지는 그림들이 망가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속도, 네, 속도나 네. 레벨에 네. 의해서 경기 흐름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얘기신데요. 그 이후에 또 저희 만나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얘기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함께 인사드리고 네 다음에 더 좋은 전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